투자 유의안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교재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이며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가능하며 원금 및 원금 초과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 가능합니다. 주식 수수료는 0.015%이며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대학 모의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가입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문 S의 주요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투자에 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알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 그룹 모의 투자와 관련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모의 투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PC를 이용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 투자 신청한 다음에 모의 투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키움증권의 대표 HTS인 영문 4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모의 투자에 접속하셔서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MTS 영문 S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모의 투자에 접속하셔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영문 S를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MTS에서 영문 S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웹스토어를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검색창에 영문 S를 검색을 하시면 키움증권의 영문 S 어플이 나옵니다. 이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일단 회원 가입하라는 창이 떠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시세조회 전용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시세조회 전용 아이디 저장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원 가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다음 화면이 뜨게 돼요. 그래서 키움증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라고 이제 이런 화면이 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계좌 미보유 고객, 계좌 보유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미보유 고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미보유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보면 준회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준회원 가입. 그래서 여기 준회원 가입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 화면 회원 가입, 준회원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준회원은 당사의 계좌가 없고요. 아이디만 보유한 고객입니다. 따라서 시세조회, 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은 주문이라든지 이체 등은 이체 등 온라인 거래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회원이라는 어떤 회원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준회원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준회원 가입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성함, 그다음에 전화번호, 전화번호와 관련해서 이제 승인을 이제 얻으셔야 되는데 승인을 얻게 되면은 이제 준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은 모의 투자에 이제 참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로그인 화면으로 빠져나오셔서요. 아까 만들었었던 그 아이디, 그다음에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모의 투자 로그인 현재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그냥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접속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투자 로그인으로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 투자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창이 뜨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상시 모투
대학생 모투, 그룹 모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실 부분은 이제 그룹 모투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 모투에 들어가셔서 시작하기, 그다음에 그룹 개설, 그룹 참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룹을 참가하겠다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룹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교수님이 그 그룹을 이제 만드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드신 어떤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아이디 비밀번호가 아니고요. 교수님이 이 그룹 모트에 참가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룹 이름과 그룹의 비밀번호는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그 알려주신 그룹명과 비밀번호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 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체크하시고 참가 신청을 누르시면은 이제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 그룹 모투에 참여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나오셔서요. 로그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 나오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모의투자 로그인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시고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요. 알림해서 모의투자를 접속하였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관심 종목, 현재가, 주문, 차트, 계좌라는 버튼이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잔고 위에 이제 상단 메뉴에 보시면 잔고, 미체결, 애수금, 주문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계좌 번호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모의 투자의 계좌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는 0000, 0이 4개입니다. 0 4개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인출 가능 금액에 교수님이 초기에 설정한 투자 금액이 표시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이면 인출 가능 금액에 3천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겠고요. 만약에 5천만 원 하셨다고 한다면 5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도 이제 교수님이 이제 설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거기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가상 금액입니다. 그룹에서 설정한 가상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아니라는 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메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영웅문 모의라는 어떤 화면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업무라는 화면이 있어요. 업무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의 투자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안내, 전체 현황, 중개실, 참가 신청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개실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하단에 뭐 상시 모투, 대학생 모투, 그룹 모투가 있는데 중개실에 이제 그룹 모투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참가한 그룹의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구들의 수익률이라든지 투자 원금, 평가 금액 같은 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좌 정보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참가한 그다음에 이제 그 그룹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필명, 그다음에 순위, 그다음에 수익률, 총평가 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현재 잘 참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이전 화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회원 가입, 준회원 가입이 되겠죠. 준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투자에 참여 신청, 참여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는,일단 PC가 좀 사용이 좀 편하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PC를 하셔서, 그룹 모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PC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www.kium.com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러한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로그인하는 창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계좌가 없는 분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이제 그 회원 가입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회원 가입과 계좌 개설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키움증권의 모의투자는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의 식별을 위해서 아이디 개설,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 이제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약간 모바일하고는 창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계좌 미보유 고객, 그다음에 계좌 보유 고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좌 보유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계좌 보유 고객에 이제 키움 시작하기 누르시고 아이디 등록하시고 이름, 그다음에 증권 계좌 번호, 증권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움 계좌가 없는 분들이죠. 키움 계좌가 없는 분들은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준회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미보유 고객, 계좌 보유 고객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준회원 가입이 있어요. 이 준회원 가입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밑에 이름,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뭐 승인 번호 전송 버튼이 있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승인 번호 전송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승인 번호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승인 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그 준회원 가입하는 절차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드는 그 화면에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PC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은 이제 모의투자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움증권의 모의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움증권 모의투자는 개인별, 그룹별에서도 일반인과 대학생 등으로 각각 참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학생 모의투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제 대학 그룹 모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모의 실전 투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대학 그룹 모의 투자가 있어요. 이 그룹 모의 투자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상시 모투, 일반 그룹 모투, 대학 그룹 모의 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학 그룹 모의 투자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룹 참가하는 창이 있어요. 그룹 참가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참가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그룹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룹, 그 다음에 교수님이 설정한 비밀번호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그룹 선택하시고 교수님이 알려주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여기에 이제 필명이라든지 이름, 그 다음에 뭐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가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참가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C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룹에 이제 그 참가 신청이 모의 투자에 완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는 그룹 참가였었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참가 정보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 정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나의 수익률, 잔고 거래 내역들이 나오는데요. 나의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뭐 필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순위, 그 다음에 수익률, 평가 금액, 이러한 부분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참가 신청까지 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 참가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참가 정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정보에 들어가시면 총평가 금액에 교수님이 설정하신 초기 투자 자금이, 가상 자금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금액이 잘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그 그룹 모의 투자에 참가 신청이 완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모투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하셨고, 참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모의 투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움증권에는 PC 버전에, 그러니까 HTS 버전에는 영문 S라든지, 영문 4라든지, 번개, 여러 가지 이제 HTS 버전이 있겠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영문 S, 모바일 웹, 그 다음에 모바일 영문, 영문 T 등이 있습니다. 모의 투자는 PC에서는 영문 4, 그 다음에 영문, 모바일에서는 영문 S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PC라든지 모바일 버전이 있지만은, PC는 영문 4, 그 다음에 모바일은 영문 S를 통해서, 모의 투자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이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MTS 영문에서 그 영문 S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HTS 같은 경우에는 영문 4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모의 투자를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 투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HTS 영문 4를 여러분이 다운 받으셔서 실행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ID 로그인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의 투자 로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체크를 하시면 모의 투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L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 아까 그 모의 투자를 위해서 만들었었던 준회원 가입했었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모의 투자의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 모의 투자는 회원 가입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에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모의 투자이기 때문에 굳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룹모트 이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키움증권의 이제 수수료율하고 모의 투자 비밀번호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매 주식 수수료율은 0.015%입니다. 여기에는 유관 재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수수료를 모의 투자에 적용했을 경우에 무이연 호가 차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 투자의 공정성과 바람직한 투자 습관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무이연 호가 차익이 불가능한 매매 수수료인 0.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수할 때 0.35, 매도했을 때 0.35% 이렇게 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의 투자 비밀번호 안내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제 그 모바일에서 예수금 확인할 때 비밀번호 04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HT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모의 투자에 사용되는 계좌 비밀번호는 04개입니다. 0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접속 안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죠. 수수료율 0.35%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계좌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영문 4에 접속했을 때 이제 화면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게 이제 그 키움 주문 화면입니다. 주문 화면인데 실제 화면은 이 모의 투자라는 게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를 접속했을 때는 키움 주문의 옆에 이제 모의 투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 옆에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비밀번호는 0이 4개입니다. 0을 4개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비밀번호 0000을 입력하신 다음에 종목을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문 4를 이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접속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매수창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영문 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의 투자 접속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뭐 다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모의 투자 접속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이제 알림 버튼이 나오게 되겠고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키움 주문 화면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비밀번호에는 0000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매수 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회원 가입, 그러니까 그 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모의 투자에 참여 신청하는 방법, 참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여 신청이 완료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모의 투자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처음 매매하시거나 또는 이제 이런 어떤 증권 투자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영문 S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이 그 주요 기능이라든지 주요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문 S에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 현재가, 주문 이런 화면들이 뜨게 되는데요. 우선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하단에 보시게 되면 메인 메뉴바가 있습니다. 메뉴바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그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설정 버튼.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설정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화면으로 바뀌면서 관심 종목 필드, 보기 설정, 화면 설정, 뭐 기타 설정 등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들을 이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그 관심 종목에서 이제 필드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뭐 대비 등락,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대비라든지 등락 또는 등락이라든지 대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화면대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 그리고 나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같이 보고 싶다 한다면 여기 이제 하단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비 등락 보기입니다. 대비 등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비 등락률로 표시가 됩니다. 대비 등락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등락률과 대비 전일 대비 얼마가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이제 표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대비만 보고 싶은 경우에는 뭐 대비 설정하시면 되고 등락률만 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등락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뭐 거래 대금을 보고 싶은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거래 대금을 체크하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여기에 이렇게 좀 표시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단을 클릭하시면 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같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필드를 설정하는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기 설정 부분입니다. 보기 설정에는 이제 호가 등락률 보기 또는 지수 티커 보기가 있습니다. 이제 지수 티커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영문 S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티커 바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 또는 코스닥 지수,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지수 설정을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이제 그 티커 바가 이제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변경된 지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좀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가격 키패드 호가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 키패드 호가 단위를 온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실제 이제 주식 매수 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수 가격을 입력하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게 그 키패드 화면이 뜨게 됩니다. 키패드 화면이 뜨게 되고 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가격대들이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가격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그 금액이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격 키패드 호가 단위를 5%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면이 뜨지 않게 돼요. 그냥 가격 이런 어떤 숫자판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주식을 매매할 때 약간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숫자를 입력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키패드 호가 단위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좀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수 가격 또는 매도 가격을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요. 화면 설정 부분인데요. 화면 설정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화면 저장, 화면 항상 켜기, 또 초기 화면 보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 저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로그 오프 했을 때 그 화면이 다음에 이제 로그인 했을 때 그 마지막 그 화면이 저장했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좀 유용한 화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초기 화면 보기가 있습니다. 초기 화면 보기를 ON으로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지수 종합이라든지 뭐 관심 종목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예, 뭐 글로벌 증시 흐름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뭐 유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이라든지 선물 지수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화면 보기를 온 하시게 되면 어떤 이런 지수 종합이라는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중에서 이제 보안 설정이 있습니다. 보안 설정이 있는데 그 멀티 로그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로그인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집에 있거나 컴퓨터가 있는 공간에서는 이 PC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멀티 로그인을 신청하시게 되면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매체들을 이용해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화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으셔야 될 부분들은 동일한 아이디로 다수의 단말기에서 동시 접속이 사용이 가능하거나 제한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문 퍼 또는 홈페이지, 영문 S에서 동시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멀티 로그인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멀티 로그인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멀티 로그인 사용 신청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신청을 누르셔야지만 멀티 로그인 사용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 로그인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영문 S의 주요 기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관심 종목 화면을 보시게 되면 상단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투자 정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다음 화면. 그래서 상단에 이제 마켓앤 이슈, TV팟, 큐엄캐스트, 스마트 알림 이런 어떤 부분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우선 마켓앤 이슈에는 이 키움 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날의 키움 데일리라든지 시황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이라든지 산업 분석, 리서치 센터의 어떤 리포트 등을 여기에서 같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파생 상품 등 글로벌 정보와 금융 상품 정보도 같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TV팟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그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K라는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TV팟에서는 채널K의 방송 특집, 그다음에 이슈, 관심 종목에 대한 어떤 VOD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움캐스트는 지난달 키움증권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컨텐츠 10개를 선정해서 다시 보기 하게끔 해놓은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스마트 알림이라고 있는데요. 스마트 알림 같은 경우에는 푸시 신청 시 키움 데일리를 비롯해서 시황과 보유 종목 알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리포트, 동영상, 공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투자 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정보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투자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화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투자 정보 화면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매앤일지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정보 옆에 보시면 마켓앤일지라는 그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쭉 로보마켓, 마이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별 잔고라든지 매매 내역, 일지 차트, 그다음에 수익률 비교 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라디오 표시가 된 게 있어요. 라디오 표시가 이제 회색으로 표시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키움증권의 온라인 방송인 채널K가 이제 방송이 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디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약간 빨간색으로 활성화되면서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디오 방송은 현재 채널K에서 방송하고 있는 내용이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싶을 때는 이 라디오 표시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화면 중에서 이제 현재 거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이제 매매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 현재 거 화면, 그다음에 매매와 관련된 주문 화면,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볼 수 있는 차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현재 거 화면을 볼 텐데요. 현재 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큐엄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와 관련해서 상하단 10단 호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재 가격, 이 기업의 어떤 기업명, 그다음에 기업의 코드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현재 주가, 그다음에 전일 대비, 그다음에 등락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락률 표시가 되어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용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거래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 비용은 이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수수료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증권 투자 수수료율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거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율과 거래 세금을 포함했을 때 총 소요되는 비용이 한 주당 얼마다라는 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가 매수한 가격에 이 거래 비용을 더하시면 거기가 이제 BE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예상 등락률, 예상 가격, 예상 체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분은 뭐냐면 이제 장 시작 전 동시호가와 장 마감 전 동시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등락률과 예상 가격, 그 다음에 예상 체결량 등이 표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 주식에 대한 전체 거래량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밑에 거래량, 그 다음에 현재 거래량이죠. 밑에 부분은 오늘 금일 현재 거래량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가, 저가가 있는데요. 시가, 고가, 저가가 있는데, 이거는 금일 시가, 금일 고가, 금일 저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는 오늘 이 주식이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과 최대치로 하락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어떤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실시간 체결량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결가와 체결량.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매도 체결이 되겠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매수 체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결량들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총 잔량은 현재 매수가에 쌓여있는 매수 잔량, 여기에는 이제 매도 잔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화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 관심 종목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을 추가로 저장할 수도 있겠고요. 종목에 대한 어떤 메모, 그다음에 빈칸까지도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영웅포 왜 이제 이런 어떤 관심 종목이라든지 이런 어떤 설정 내용을 입력하시게 되면 HTS와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동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드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종목의 이제 분류를 나타내는 약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증거금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보대출 가능 여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그리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어떤 메모라는 부분들이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고 호가를 누르시게 되면 호가 창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누르시게 되면 차트 화면으로 바뀌겠고, 그다음에 뉴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 기업과 관련된 뉴스 화면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 화면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매매 주문 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화면으로 좀 바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저장된 관심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드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관심 종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관심 종목들, 관심 종목 필드를 이제 영역들을 이제 그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화면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등록한 그 관심 그룹 리스트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여기를 이제 터치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심 종목을 이제 추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관심 종목 관심 그룹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어떤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화면 바뀌게 되면 여기에 이제 관심 종목이 뭐 5, 6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섹터라든지 업종별로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여기에 터치를 하시고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고 그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새로운 어떤 관심 그룹이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그룹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관심 그룹 편집입니다. 내가 이제 이 그룹에 대해서 이름을 좀 관심 종목 그룹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 또는 이 그 관심 종목 그룹을 삭제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그룹 편집에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룹 편집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관심 그룹이 쭉 나열이 되죠. 리스트로 이제 나열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정,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는 삭제. 삭제를 보시게 되면 관심 그룹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과 삭제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관심 그룹에서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 편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화면에 나왔을 때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종목 편집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종목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관심 종목들이 이제 리스트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이 있죠. 버튼을 클릭하면은 종목 검색 화면으로 좀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 종목을 보고 싶은 종목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겠고 이제 종목 리스트에서 이제 이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삭제 버튼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종목 삭제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나오게 되는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종목이 관심 종목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종목 편집은 관심 종목 필드에서 추가하거나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그 종목을 삭제하는 그런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관심 종목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화면으로 관심 종목을 차트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관심 종목에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된 그래프로 된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터치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들이 이 차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표시가 됐을 때 뭐 일봉이라든지 또는 분봉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겠고요. 또 틱 차트로 해서 바꿔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 종목들을 뭐 이런 어떤 현재가 등락률을 이제 차트로 여러분들이 변환해서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옆으로 이제 스크롤 하시게 되면은 다음 리스트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이 뭐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고요. 나는 이제 다시 관심 종목을 이제 그 종목명하고 현재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다. 차트가 아닌 곳으로 보고 싶다고 한다면 다시 리스트 화면을 누르시게 되면 리스트 화면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원래대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별 차트를 볼 수 있는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상세와 예상이라는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상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기업에 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종목별 상세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종목에 대한 현재 뭐 등락률이라든지 뭐 거래량 뭐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부가적으로 체결 강도라든지 또는 외국인 비율, 외국인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비율이 표시가 되겠고 자기가 이제 메모했던 내용이 하단에 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상세를 누르시게 되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상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가. 그러니까 장 시작 전, 그 다음에 장 마감 전에 이제 동시효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동시호가에서 이제 예상 체결가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상 가격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상 체결가 제공 시간은 8시 40분에서 장전은 오전 8시 40분에서 9시입니다. 9시까지 예상 체결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장 마감 전, 그러니까 3시 20분에서 3시 30분까지 장 마감 전에는 예상 체결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9시가, 그러니까 장 시작이 됐을 때 계속 체크가 돼 있으면은 가격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했을 때는 예상이라는 체크를 다시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현재 가라든지 뭐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문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이제 주문 화면인데요. 윗상단은 타이틀 영역이에요. 그래서 키움 주문, 호가 주문, 뭐 자동 감시 주문, 체결 확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하단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전에 조회했던 종목들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돋보기 버튼이 있는데 돋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종목 검색 창이 표시가 되겠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주문 설정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메뉴 영역입니다. 메뉴 영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는 뭐 관심 종목, 현재가, 주문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문 화면으로 갔다가 또는 뭐 관심 종목으로 갔다가 또는 현재가 화면으로 갔다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문 화면에서 화면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로와 가로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 상단 그 주문 화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표시로 돼 가지고 이렇게 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로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돌리게 되면 이제 크게 이제 넓은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호가라든지 또는 매수 주문 창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고요.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리시게 되면 이전에 화면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화면 전환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다양한 지표라든지 또는 전체 화면 확대 등 뭐 스마트한 차트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상단과 하단에 각 3개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총 6개가 표시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설정 부분에서는 상단과 하단, 그 다음에 신호 검색의 각 지표의 값과 라인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분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 분단위 분차트의 단위라든지 티켓 단위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차트 유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봉차트라든지 그다음에 바차트, 뭐 종가선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 차트의 유형들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차트 유형에서는 그다음에 일반 설정에서는 뭐 가격 정보라든지 화면 표시, 보조선 기타 다른 화면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터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도구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도구 설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선택 기준선의 어떤 선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굵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 버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표. 여기서 이제 버튼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지표들이 나오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거래량이 표시가 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화면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 검색, 그 다음에 보조 지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대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상단에 이제 표시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하단에 표시할 수 있는 지표고 각각 3개씩 여러분들이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체 화면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전체 화면을 확대한 상태에서 괄호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확대 표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확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상 하단에 타이틀 영역과 메뉴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차트를 좀 더 크게 넓게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로로 스마트폰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좀 넓게 가로로 넓게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확대 버튼에서 이제 확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축소 버튼을 바뀌어 있는데요. 축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전에 그다음에 메뉴바와 그다음에 하단에 메뉴바가 나오는 타이틀 영역과 메뉴바가 나오는 이런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 버튼, 축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을 돌려보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키움 차트의 아까 전체 화면 확대 버튼이 있죠. 전체 화면 확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돌려보기가 가능한데요. 이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시간에 또는 설정한 어떤 종목들, 관심 종목이라든지 또는 최근 조회 종목들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3초로 설정하게 되면 3초 뒤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다음 종목의 차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설정한 간격에 따라서 종목을 일정 간격으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 조회 종목이라든지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시세 분석이라든지 순위 검색 등을 통해서 나온 종목들을 돌려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돌려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키움 차트의 전체 화면 확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학 그룹 모의 투자에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모의 투자를 HTS라든지 영문 S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좀 오늘 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계속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신 화면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내용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